이번 영상은 인테리어 공사 준비 중이시라면 꼭 보셔야 될 영상입니다. 보통 우리가 인테리어 공사가 어려운 이유는 일단 비용이 많이 들어요. 몇백만 원부터 몇천만 원까지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의사결정의 어떤 연속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전문가가 이건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해주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8가지 정도를 준비해봤습니다. 어떨 때는 비용, 어떨 때는 디자인, 어떨 때는 수납, 어떨 때는 현장 여건, 어떨 때는 디자이너 눈치 보여서, 어떨 때는 예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가 의사결정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8가지 만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그대로 어떤 상황에서 이것만 기억하셨다 가시면 무조건 인테리어는 성공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구조 변경, 두 번째는 유행을 타지 않는 디자인, 세 번째는 수납 계획, 네 번째는 선면 정리, 다섯 번째는 조명 계획,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바닥재, 일곱 번째는 냉난방 계획, 여덟 번째는 그 아파트가 갖고 있는 특징을 잘 살리자입니다. 자, 구조 변경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아파트가 기존에 내력벽이라고 하는 벽체가 그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비내력벽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비내력벽 요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 공간을 좀 다르게 해석하거나 다르게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현관 부분을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요. 좀 조그만하게 했던 현관 자체를 옆에 있는 벽체를 철거를 해가지고 신발장과 팬트리 공간까지 같이 구성을 해드렸어요. 이게 이제 요즘 신축 아파트에서 많이 하는 형태인데 아무래도 이게 30년 된 아파트다 보니까 현재 라이프 스타일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좋은 업체랑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저희 혹시 구조 변경한 공간이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데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보통 현관 부분에 벽체가 철거 가능한 경우가 있고요. 화장실에 있는 벽체 일부가 철거가 돼서 화장실 사이즈를 바꾸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방 같은 경우는 안방과 드레스룸, 파우더룸이 있는데 그쪽에 있는 벽체는 대체로 철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실에 있는 날개벽이라고 해서 발코니 확장할 때 있는 벽체들 같은 경우도 확인해보면 철거 가능한 벽체가 상당히 많아요.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제 뒷면에 보시면은 여기가 주방인데 굉장히 사용성 좋게 구조를 바꿨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거 가능한 벽체들을 철거하거나 개선을 해가지고 공간을 조금 더 새롭게 재탄생할 수 있다는 걸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를 구조 변경으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유행을 타지 않는 디자인이에요. 불과 10년 전에 인테리어 했었던 신축 아파트들 인테리어 보면요. 막 체리색, 블랙, 오크색 막 이런 것들 보면은 그때는 굉장히 세련되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좀 올드하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게 유행을 타지 않는 디자인은 대부분 기존에 있는 어떤 재료의 소재들을 좀 좋은 걸 쓰게 되면요. 유행을 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욕실 같은 경우에도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600에 600 포세린 타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활용해서 벽체부터 바닥재, 그 벽체에 있는 젠다이라고 하는 것까지 다 통일감 있게 하나로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실제 이 디자인은 앞으로 20년, 30년이 지나도 크게 유행을 탈 것 같지가 않아요. 특히 주방 같은 경우도 도어에 들어가는 페트 재질이라고 하는 재질이 있는데 이런 재질의 색감으로 디자인을 하게 되면 내구성도 좋고 사용성도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방이나 욕실 같은 공간에서 사용하는 디자인들은 기본적으로 형식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잘한다는 인테리어 회사들 포트폴리오 보면 거의 똑같아요. 근데 그 똑같은 거는 한 가지 좋은 소재를 가지고 공간을 구성한다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무난하게 기본적인 어떤 톤 앤 매너 정도를 맞춰주면은 정말 무난하게 어떤 다른 가전제품이나 가구하고도 매칭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가 수납인데요. 수납 계획을 못 해가지고 공사 이후에 수납장 짜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되게 어질러져 있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제품이나 생활용품들을 위한 정확한 수납 계획이 없기 때문에 살다 보면서 계속 생기는 거예요. 짐들이 계획을 처음에 이만큼 했는데 살면서 짐은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럼 이만큼의 수납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으면은 무조건 공간을 지저분하게 됩니다. 그 수납 계획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현관에서도 저희가 보시면 신발장부터 팬트리를 계획했고 지금 제가 있는 주방 같은 경우는 뒤쪽에 냉장고장, 상하부장, 그 다음에 아일랜드장, 키큰장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계획을 했어요. 특히 요즘은 거실 같은 경우도 수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실도 장을 짜고요. 복도에도 공간이 있다면 복도에도 장을 짭니다. 특히 자녀방 같은 경우 요즘은 제작가구로 다 제작을 해요. 붙박이장, 책상 같은 것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두 개의 방 모두 다 제작가구하고 책상까지 저희가 같이 제작을 해드렸어요. 그렇게 수납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면은 역시 수납이 충분하기 때문에 공간이 어질러지지 않게 되거든요. 예전에야 이제 가구나 가전제품들 이쁜 거 사게 됐지만 이제는 수납을 아파트와 어떻게 일체감 되게끔 제작 가구로 다 제작을 해서 공간별로 수납을 해놓는다고 하면은 살면서 정말 만족할 요소이기 때문에 수납 계획 정말 잊지 마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선과 면의 정리인데요. 예전에는 우리가 보면은 막 걸레받이 두껍게 되어 있고 천정 몰딩 막 울퉁불퉁 되어 있고 크라운 몰딩이라고 하는 것들, 문틀 주변에도 굉장히 큰 프레임들, 막 케이싱이라고 하는 게 돌아가 있었고 발코니 쪽 가는 데 있는 도어들 중에 보면은 방화문, 터닝 도어 같은 것들이 떡하니 보이게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안 되다 보면 공간이 좀 지저분하게 되는데 보통 천장 같은 경우 이제는 거의 대세가 무몰딩을 합니다. 그래서 몰딩 없이 도배와 도배지로 마감하는 형태로 디자인을 하고요. 바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가 걸레질이라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걸레바지가 들어가는데 최소한 그 미리수가 보통 30mm 정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30mm 걸레바지 몰딩을 시공을 했고요. 문틀에 들어가는 것들은 보통 12mm나 9mm 정도로 되는 문틀로 돌려줘서 최대한 문이 닫혔을 때 문이 깔끔하게 연출되는 디자인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발코니 쪽에 들어가는 터닝도어나 방화문 같은
같은 경우는 그 앞쪽에다 도어를 하나 더 설치해가지고 히든 도어 형태로 만들어줘요. 그러다 보면은 이 공간에서 쭉 둘러봤을 때 공간별로 뭔가 이렇게 눈에 걸리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선과 면을 정리해주면은 디자인 정말 예쁘게 나옵니다. 뭐 어떤 비싼 소재를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선, 면 정리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는 바로 조명입니다. 조명 같은 경우는 보통 계획을 하다 보면은 선정에 있는 메인 조명과 간접 할로겐 정도 계획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실제로 전체 메인 조명을 하지 않고 작은 2인치 정도 되는 조명들을 군데군데 계획을 할 수가 있거든요. 거실 같은 경우는 우물천정, 간접조명, 벽체간접조명, 천정에 또 2인치 조명 등을 계획을 해서 공간을 다채롭게 계획을 했어요. 조명 계획을 또 여러 개 하게 되면은 그 조명 키는 거에 따라서 다양한 공간으로 연출이 돼요. 다양한 공간 경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조명 계획을 신경 쓰셔서 계획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섯 번째는 바닥재예요. 예전에는 바닥이 어땠나요? 거의 다 마루였어요. 장판, 강화마루, 강마루, 원목마루 다 마루잖아요. 근데 요즘은 똑같은 마루지만 타일 느낌이 나는 마루도 있고요. 이제는 마루 자체가 광폭이라고 해도 굉장히 넓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재는 더 이상 예전처럼 작은 걸 잘 안 쓰게 돼요. 넓은 형태의 강마루나 원목마루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소재를 바닥에 사용하다 보면 아무래도 굉장히 공간이 넓게 환한 느낌이 들거든요. 바닥에서 어떻게 보면 폼이라고 할까요? 매지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음매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최대한 지금 줄여주는 형태인 것 같아요. 일곱 번째는 바로 에어컨입니다. 당연히 이제는 아파트를 공사하게 되면 에어컨 공사를 같이 하는데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저는 무조건 천정형을 권장을 드립니다. 이유는 어쨌든 스탠드를 놓으면 스탠드 놓는 공간만큼 수납을 못하게 되고 디자인적으로 깨지게 돼요. 천정에서 에어컨이 내려오게 되면 공간을 차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개념을 생각해봐야 돼요. 평당 만약에 5,000만원짜리 아파트에 산다고 하면 에어컨이 사용하는 그 공간도 따지고 보면 평당 1,000만원, 1,500만원은 그 친구가 계속 사용하는 거거든요. 천정 넣는 순간 바닥 면적을 사용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죠. 천정의 에어컨이든 벽체 에어컨이든 에어컨 계획을 잘 하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건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실외기예요. 생각보다 실외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아파트 관리 규칙에 따라서 실외기를 외벽에 설치가 가능한 데도 있고 그나마 2000년대 후반에 지어진 데는 실외기 공간을 외벽에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30년 넘은 아파트가 대다수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인테리어 계획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30년 정도 된 아파트들을 공사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안타깝게도 그때는 실외기 계획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때는 에어컨도 되게 원활하게 사용하지 않았고요. 발코니라고 하는 공간에 실외기가 떡하니 만약에 있게 되면은 그 공간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에어컨 가동하는 순간 열도 많아질 것이고 열기가 나가야 되니까 창문을 열어야 될 것이고 그럼 먼지 같은 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 공간 수납을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에어컨을 계획할 때 실외기실을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실외기를 만들어지는 공사 정말 많이 해요. 발코니라고 하는 긴 면적에다가 한쪽 공간에 딱 실외기 공간을 세팅을 해주는 거죠. 이번 현장에서도 저희가 주방 발코니 쪽에 약간의 공간이 있었는데 그 공간을 실외기로 우리가 계획을 했거든요. 또 요즘은 창호 교체를 같이 하기 때문에 창호 교체할 때 에어컨 실외기 앞쪽에 보통 루버라는 걸 설치합니다. 그래서 에어컨이 가동이 되면 이 루버가 자동 열려요. 에어컨에 더운 바람이 나가고 에어컨을 가동을 끄면 이 루버가 닫힙니다. 공간을 정말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에어컨 계획에서는 선정형 기억하시고 실외기실 별도로 만든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인데요. 그 아파트들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를 구입할 때 보면 여기는 한강뷰 아파트예요. 여기는 시티뷰 아파트예요. 여기는 산뷰예요. 라고 요즘 이렇게 뷰를 되게 많이 갖다 넣었잖아요. 우리 아파트가 외부에 어떤 조망을 갖고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하는 건데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다 보면요. 인테리어 공간 내부만 신경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제로 아파트라고 하는 건 어떤 환경에 놓여져 있는 거다 보니까 외부에 있는 환경을 일부 내부로 들일 수 있다면 최대한 들여주는 게 좋거든요.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한쪽 벽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한강이 잘 보이는 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거실이라고 하는 메인창에서는 보이지가 않아요. 메인창은 벽면이 바로 아파트밖에 보이질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쪽에 보이는 한강뷰를 이 거실에서 볼 수 있게끔 할까 계획을 하다가 작은 방에 발코니 확장을 하지 않고요. 거실 발코니 일단 확장을 하고 이 거실에서 작은 방에 있는 발코니 확장을 그대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기역자 형태로. 그러다 보니까 거실에서 쫙 한강이 보이게 되는 형태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아파트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이 아파트가 갖고 있는 특징을 최대한 잘 살려야 돼요. 이거는 각각이 갖고 있는 아파트의 장점이 다르다 보니까 그 아파트에 갖고 있는 장점을 잘 활용해갖고 디자인을 하면 좋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기능적인 부분, 실용적인 부분, 디자인적인 부분들 다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케어해가지고 인테리어 한다고 하면 절대 인테리어 실패하지 않습니다. 100% 성공하실 수 있으니까 8가지 요소를 잘 기억하셨다가 언제든지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많이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